신성이다. 완타를 한다면 각오를 해야지. 이몸박치기. 굳이 설단을 써야 할까? 내게 몸박이 있는데? 뭐? 범. 진. 성. 라가블린 특 꿀잠잠. 어? 외중시계. 하와이. 뭐래 시계. 신성을 가진 날 상대할 수 있을까? 자식 좀 치네. 재물, 지불, 강화 외함. 강화 외함이긴 한데 이거 이제 불에서 뭐냐? 불멍 아클. 에이 뭐야 이거.
게임 길고. 왜 게임 길고로 나오는 건 강화 안 해주는데. 미라손. 타락 줄 거면 어퍼도 줘야지. 어퍼. 어. 둠. 에. 오. 옹. 아이, 초커 한참 쓰고 나면 초커 없는데도 6장 쓰고 있음. 난관. 어퍼한 뜨나? 호식각 봐야지. 어둠에 포옹 급함. 한시가 급하니 속히 오도록. 때리면 안 되지? 야야, 때리지 마. 말로 해. 파열. 전투 최면. 돌. 마염 장벽. 어포. 뭔데? 경기.
슝슝슝 빡빡. 어둠의 포옹 주쇼. 그렇지 않으면 심장은 내게 죽소. 어? 굿. 챔포 필요함? 기억 시옷. 자모는 어차피 닐리에서 나오니까 집지 않아도 좋다. 울르르르르. 징끈. 결국 심장은 죽는다. 롱데이 컷. 아리. 진짜 중식에 겁나 좋네. 아니? 호식해야 되는데 회식기까지. 야, 복수하러 왔다. 죽을 준비하소. 신성님? 그럼 어? 먹어야 되는데. 완벽한 계산. 시간 빼기. 뽀식 발굴. 발굴로 뽀식 뽑으면 되니까 발굴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노상목 에너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최고 딜량이고 카페에 초대도 안 했는데 왔으며 편의점 빵 최고가 유일했으며 생일인 미카양 오메데또. 미카 빵이 제일 맛없나 보네. 맛없나 보네. 말이다. 미카빵 맛없음 리을 이은님. 얼마나 맛이 없으면. 난 항상 아침을 GS에서 먹는다. 근데 클라브빵은 매일 없더라. 어. 재고 자체가 얼마 없는 것 같던데. 아이 포식 발굴 포식해야 되는데. 죽어.
없어서 못 먹는 빵인데 재고가 남는다. 전장. 이 인터레스팅.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나? 근데 잡아서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석재 달력 있다는 거나 주겠지. 모아서 도시락 사 먹고 쿠폰이나 소장하려 했는데 쿠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시락 포장에 스티커로 붙어 있더라. 이런 소장이 힘들잖아. 아. 이런. GS의 빵 재고 우연히 남아 있으면 다 니카 빵. 스티커 때문에 두 개 사서 먹고 있는 중인데 물림. 근데 왜 같은 게 나오는 거지? 같은 날에 사면 중복이 잘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싸. 가격 제거. 이거 근데 숫돌로 강화한 거 아니었나? 아니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다. 아,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에서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 나잖아. 씨. 아니 그래서 유물 언제 줄 거냐고. 근처 편의점 물어보니 알바생은 몰루빵 재고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사장이 늦게 깨달은 이유는 알바가 고의로 안 가르쳐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일도 하기 싫어서. 일도 하기 일은 과중한 업무입니다. 안에 띠부실 뭐 있나 막 태양에 비춰보곤 했지. 하지만 글라빵을 하늘에 대고 아래 각도에서 보고 있으면 고등학생 빤스 보려하는 미친 아저씨로 보일 뿐이겠지. 헉. 부디라서 안 보인다고 하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빵이 있는 게 더 일이 적은 거 아닌가? 아 근데 오늘 처음으로 글라빵 재고가 남은 걸 봤다. 카즈 사빵이었다. 레이사가 싸갔다고 하네요. 49 54 70. 아 이거 내 거 보실까 봐야 돼? 안 봤다가 포식 때문에 죽으면 억울할 테니까 보긴 봐야겠지. 아이 뭐이씨 물꼬라지. 포식 말굴 포식. 딜 모자람. 나도 먹을 거야.
세 마리 각이다. 하나, 둘, 셋, 야, 3호. 예전에 편의점 주였던 입장에서 한마디 하자면 어차피 직영점 아니면 하루에 한 개 겨우 넣는 빵 때문에 손님들한테 사리 먹을 바에 아예 안 넣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이득임. 그러니까 직영점을 찾아가세요. 재고를 왜 그거밖에 안 주는 거야? 이 빵 더 가져와. 아니, 다 가져와. 생산을 더 해야지. 6월까지 소식 없으면 접힌 듯한 게임 마비 모바일. 적단 거에 천억을 붓는다고? 게임 개발자로서는 럭키 10세끼지만 평생 놀고 먹으며 인생 날로 처먹으며 살 수 있다니 부럽다. 저런. 마비 모바일 안 나오기네. 무슨 무슨 빵, 하루에 10명 찾아와서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까는데 잔소리만 늘어놓고 하루에 3개 발주 가능하면 누가 넣고 싶겠음. 그러니까 직영점 가서 물건 들어올 시간에 맞춰 좀 보아세요. 3개면 진짜 적게 들어오네요. 마비 모바일은 대만에 있는 거 번역만 잘해서 들고 오기만 해도 성공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뭣? 이건 대학살. 빵 3개 팔면 얼마 나오지도 않겠네. 이도류 보식. 없는 이유 없어서.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처리. 내가 불렀나 봅니다. 신성 발굴 신성. 야, 몸바가 넘어가 바로. 님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 점장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 딸깍하기 위해. 그건 그렇지. 근데 오토 돌리기 쉽지 않음.
얍. 달팽이 컷. 완타. 끝났군. 대출받아서 정장을 뭐 잠깐 당신이 자주 가는 공동우리. 편의점 알바가 사실은 이 정장일 수 있습니다. 대출받아서 정장? 그건 뭔가 힘든 것 같은데. 제가 딱 20년 1월에 때려치웠는데 코로나 이전에 현실 딸까지 가능한 청주가 전국의 3%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3%가 모두 돈을 번다는 뜻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극한 직업 편의점 점주. 관리자라는 매니저 고용하면 편의점 딸깍 가능은 한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고임금이라 어렵고 현실은 알바 제대로 뽑기도 힘듦. 도망가는 알바. 도넛을 먹으며 도너가 포식당하는 것 보기. 도너 어서오고. 도너 어서오고 대사 너무 잘 썼음. 알약. 아, 128 세력인데 지겠냐고. 역시 먹는 게 남는 거야. 와씨. 나 드로블가 생각하고 썼는데 타락 안 빠져서 다행이다. 알약 때문에 깜짝했네. 씨, 일날 뻔했어요. 근데 어차피 다시 뽑긴 하겠다. 빵빵. 아. 그래도 심장전은 마냥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편의점주 마지막 터닝 포인트. 내가 가져가는 순수익보다 알바 월급이 많을 때 현타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지. 유유. 알아, 바로 쓰는 게 맞겠지? 시방은 23년 기준 창업비용 평균 2.2억, 편의점은 4천입니다. 신규점포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출 땡길 거면 더 땡기고 시방 하세요. 그게 망할 때도 더 낫습니다. 꿀팁. 망하면 PC 팔면 되잖아. 그래봐서 얼마 안 되겠지만. 피시를 낳았습니다. 이도류 완전 놀았네.
이도류 발이. 아이씨. 왜 이렇게 안 찝히냐. 끝났네. 하긴 뭐 애시당 초에 끝났지. 저런 허접한테 질 리가 없잖아. 무리 무리. 이 시방은 망해도 손장사라도 하면서 즐길 수 있지만 편의점은 망하면 양수도 안 되고 먹고 자는 24시간이 필수라서 그냥 독박으로 깨집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24시간. 챔호. 와. 결국에 유부를 떼먹은 마트루시카.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떼먹힙니다. 어? 소리 쓰레기였네. 장화. 애초에 뭐 회중시계 원맨쇼였네. 그냥 회중시계 말고 이런 일한 애들이 없네. 킹중시계, 갓중시계, 빛중시계, 킹갓갓갓 중시계 개사기네. 중시계 세 턴만 봐도 부드러네.